이제 섹스쯤 되면은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지시가 내려오시더라고요.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이렇게 강요를 하셨어요. 왜인지는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고 저도 느낀 바이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배변훈련 같다. 이거는 사람으로 취급해주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자, 어제 강영욱 씨 방송 저희가 전해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나도 하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특히 CCTV 감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네, 전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무실 곳곳에 CCTV가 배치되어 있고 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인 전 직원은 강영욱 씨가 CCTV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전 직원은 근무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우연히 CCTV를 방범용이 아니라 직원들의 감시용으로 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강영욱 씨가 일본에 가 있던 상황에서 CCTV 업체 직원이 갑자기 사무실에 왔습니다. 강 대표가 CCTV를 설치한 것 중 한 대가 안 보이니까 확인해달라고 했던 건데요. 수리 과정에서 6명이 일하는 사무실에 CCTV가 9대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야. 정작 현관에 달린 CCTV는 가짜였고 9대 중 4대가 직원들의 모니터 상황을 방향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아무튼 네. 이제 6명이 일하는 곳에서 네. 무려 CCTV 개수가 9대다. 이거는 아무래도 더군다나 개들이 훈련받는 그런 공간이 아닌 그냥 사람들만 일하는 사무 공간에 저렇게 많은 CCTV가 달려 있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직원들이 당연히 이 상황을 알고 강영욱 씨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좀 감시하는 거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항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랬더니 강영욱 씨는 저렇게 법대로 해봐라고 했다는 거죠. 자, 전 직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방법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 제가 엄연히 불법이다 이러니까 법?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서 함부로 법 얘기해. 법은 가족끼리도 얘기 안 하는 거야. 법대로라면 너네 근무태만으로 다 잘랐어. 심할서 쓰게 하고 이러면 되지. 뭐하러 내가 이렇게 말로 타이르고 이러냐. 저는 진짜 대역 죄인이 된 것처럼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자 일단 주장입니다, 양 변호사님. 네, 주장인데, 하지만 이건 좀 글쎄요. 예. 많이 과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렇게 왜 CCTV를 지휘하는데 모니터를 향해서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느냐 이거 모니터를 문제, 향해서 예, 직원들 모니터 방향으로 설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욱 씨에게 항의를 했더니 내가 보면 뭘 얼마나 본다라고 그러냐면서 휴대전화를 딱 보여주는데 그때 휴대전화에 직원들 모니터 9대 CCTV 화면이 휴대전화에 잡혀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휴대전화로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봤다는 거고요. 저 사무실 이전에 다른 사무실에도 CCTV가 20대 이상이 설치돼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무실 역시도 현관 쪽에는 CCTV가 막상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심지어 저 이제 사무실 안에 작은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여직원이 옷도 갈아입었는데 거기까지 CCTV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 직원분은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강영욱 씨 부부, 강영욱 씨가 대표고 아내분이 아마 이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내 메신저 반년치 대화를 모두 뭐 엿봤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당시 뭐 사내 메신저 관리자 유료 가능 뭐 기능 그 결제를 한 다음에 6개월치를 싹 다 봤다는 거예요. 사내 메신저, 그러니까 직원들이 남긴 내용이겠죠. 근데 아까 CCTV도 마찬가지고 이건 역시 직원들에게 전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모르게 본 건데 이런 겁니다. 그 6개월치 다 봤다는 걸 간부들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알리고 이사였더니 강영욱 씨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극적인 내용들, 이를테면 동료들을 향한 끝없는 조롱이나 험담, 이곳이 과연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속적인 메시지가 오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숙한 근무 문화 생기길 바란다 이런 내용에 남겼고요. 또 당연히 저런 메신저에는 강영욱 씨 부부에 대한 험담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뭐 회사에서도 위에 욕하고 막 하잖아요. 사장 욕하는 재미로 회사 다니는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강영욱 씨가 마치 그 개를 제압할 때 하는 그 눈빛을 가지고 직원들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또 가다 어떤 직원은 좀 일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그 구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예예. 그랬더니 강영욱 씨 아내가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 아, 이건 진짜 보는 거 아니에요. CCTV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퇴사를 했고 불안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도 정신과 치료 중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퇴사자는 심지어 이런 갑질을 또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섹스쯤 되면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지시가 내려오시더라고요.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이렇게 강요를 하셨어요. 왜인지는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고 저도 느낀 바이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배변훈련 같다. 이거는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아, 교수님, 이건 무슨, 뭘까요, 또? 글쎄요, 이분 주장이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걸 가정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충격적이라서. 이제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거기에 그 회사 1층이 회원들 전용 그 화장실이래요. 그래서 이 직원들은 거기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층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가 뭐 자주 물이 막히거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 그 김 씨의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야, 인근 카페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라. 그런데 이 인근 카페가 바로 역건물이 아니라 차로 10분 정도 가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오후 3시에 모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원은 인근에 자기 친구 아는 집에 갔다가 또 그걸 확인해서 너 왜 거기 안 갔냐라고 이제 혼이 난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근 카페 가더라도 거기에 뭐 무슨 화장실 전용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미안하다고 하고 난 뒤에 또 음료수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음료수 마시면 또 소변이 마려운 거죠. 또 이제 다른 그 주장에 의하면 이 강 씨 같은 경우가 개 밥그릇이 덜 닦인 걸 보고 이게 좀 충격적인데 이 반려견 훈련사인 지인에게 직접 핥아서 닦으라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아니길 바랍니다. 주장이니까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직원이 2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강형욱 씨 부부한테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X들한테 도움 주고 돈 버는 거야 하면서 의기양양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댓글 중에 우리나라 1인자인데 저 정도 벌어도 된다 라는 댓글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비싸게 계속 받아도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강형욱 씨가 나는 저 바보들한테 도움 주고 돈 버는 거야라고 했다는 거는 여기서 바보들이라면 뭐 견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고객들을 칭하는 겁니다. 전 직원 주장에 따르면 강형욱 씨가 고객들을 욕설로 칭하면서 직원들 앞에서 비난하는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강형욱 씨 아내는 반려견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가격을 책정할 때 프로그램을 짜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뻥튀기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댓글에 우리나라 1인대 합리적이라는 댓글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더 비싸게 받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 직원은 강형욱 씨 기사에 댓글을 남겼는데요. 훈련소에 맡긴 개의 견주가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시간부터 개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 물론 제가 몰래 사료를 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댓글에서 저희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까 이 퇴직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마무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어제부터 오늘 내내 계속 어떻게든 강형욱 씨 입장을 듣고 들으려고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올 초에 한 유명 개 훈련사가 뭐 성추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강형욱 씨 맨 먼저 생각나는 얼굴은 강형욱 씨잖아요. 강형욱 씨가 그때 인스타그램에 저 아닙니다 딱 했어요. 자, 그런 성추행 의혹 뭐 이런 게 딱 보도가 됐을 때는 정말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던 강형욱 씨. 자, 이 얘기가 지금 며칠째 나오고 있는데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저희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다른 그 직원 주장에 의하면 이것도 좀 약간 그 역비적인데 과거에 다른 사무실에 있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이 강형욱 씨의 그 팬인데 어린 남매의 편지가 왔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아저씨 우리가 강아지 키우려고 하는데 아빠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필로 꾹꾹 눌러 쓴 그 편지인데 거기에다가 부모 전화번호까지 남겨놨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딱 읽고 직원들이 딱 쳐다보는 거기에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던졌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제가 이제 뭐 채팅창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빨리 좀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침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영욱 씨 TV 프로그램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결방하기로 했고, 아, 교체까지 어떻게 보면 고려한 상태에서 대응방침을 해당 그 방송사에서는 세우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회사가 사실 이번 달로 폐업하기로 돼 있답니다. 근데 이미 직원들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사실상 폐업 상태로 하고 이번 주말에도 행사나 참여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행사 참여도 하질 않기로,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로 지금까지는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론을 저희도 못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도 문자, 전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콜백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전 직원들의 제보는 쏟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주장입니다. 저희는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지면 저희도 약간 좀 의심을 계속 굳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빨리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전 직원이 JTBC와 인터뷰에 나섰는데 CCTV로 직원들뿐 아니라 직원들 모니터까지 지켜봤고 주고받는 메시지도 감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승렬 PD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의 보듬 컴퍼니가 2017년까지 사용한 서울 신사동 사무실 CCTV 화면입니다. 6명이 쓰는 사무실에 카메라는 총 9대, 이 중 3대는 직원들의 모니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작 현관에 설치된 건 가짜였습니다. 직원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거 CCTV가 너무 현관에도 없고 왜 저희 모니터만 보고 있냐. 이거는 위법이다.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이사가 정색하면서 어디서 법 얘기를 꺼내냐. 법 얘기하면 내가 너네 다 근무태만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가족 사이에서도 법 얘기 꺼내는 거 아닌데. 사무실을 옮긴 뒤에는 카메라가 20대로 늘었습니다. 고지나 동의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강 씨 부부는 CCTV로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CCTV 보고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 얼마나 사람이 날 보고 있구나. 메신저의 유료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살피는 일도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다 봤다고 하고 계속해서 어제 나 그거 밤새 다 읽었다. 저희들은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6개월 동안 무슨 얘기를 했지? 직원들은 업무 외 대화를 하지 말라는 동의서까지 작성해야 했습니다. 메신저 열람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끼리 뭔 얘기를 했거나 이런 것도 그걸 보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도 물어보고 너네 왜 그때 그렇게 했냐. 오로지 회사 일에 대한 얘기만 했고요. 카카오톡처럼 오늘 뭐 밥 먹자, 오늘 끝나고 뭐 하자 이런 메신저가 절대 오갈 수가 없어요. 갑질과 폭언도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숨도 쉬지 마라. 너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도 맨날 들었죠. 줄 던지는 건 다반사고 열받으면 자기 손에 있는 거에 집어던져요. A씨는 적지 않은 퇴사자들이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강형욱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오승렬입니다.